그런 것도 궁금해요. 제작진 분들하고 처음으로 미팅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조심스러웠을 테고 아마 제작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아 일단은 지원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네.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연락이 와서 한번 미팅을 하자. 네네. 날짜를 잡고 만나는 거죠. 그래요? 너무 궁금하다.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지금 바로 볼까요? 아 진짜 그런 거죠? 우와. 어? 대박. 아 그런 것도 있어. 오! 와! 와! 대박! 아휴! 나 어떡해! 와! 남기! 땀 좀 식히세요. 아, 이때 여름이었구나. 아, 그래도 굉장히 얼굴 여기 붙어가지고. 아, 나 진짜 땀나는 폭포처럼 흘렸어. 지금 방송 보셨어요? 네, 봤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? 네. 어땠어요? 신기했어요. 되게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? 저를 위한 프로그램 말고. 저를 위한 프로그램 말고. 만약에 내가 저기 있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1회 보자마자 딱 신청서를 쓰셨어요. 1회를 보자마자 같이 돌싱이었던 분을 만난 적은 없으시죠? 네. 나이를 먹고 싶어요 빨리. 친구들은 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. 다 성격 나온다. 되게 뭐라고 이게 떨리네. 그냥 드시고 떨리. 지금 그렇게 너무 어떡해? 아 너무 부담스러워.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런 걸 나가려고 하냐 이러다가 그냥 미팅 한번 가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다. 의외로 긍정적이야. 아버지가 이걸 방송을 챙겨와서 보시더라고요. 저는 사실 뭐 일요일 막 그때 막 이렇게 막 이러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일요일에 몇 시 이것까지